안녕하세요. 대치동 논술혁명 박기호 선생님입니다. 자, 2020 커리가 나왔습니다. 2020 논술 대비 커리가 나왔는데요. 자, 이러면 논술 바이블 기본편입니다. 자, 그래서 박기호 선생님은 올해 2020 학년도 여러분들과 논술 대비를 어떻게 할 거냐. 일단 1단계 스텝 1. 1단계는 우리 논술의 바이블 기본편을 할 겁니다. 자, 이 기본에서는요, 배우는 게 뭐냐? 일단 독해법을 먼저 배웁니다. 논술의 독해에 필요한 문학 지문의 독해, 그리고요 비문학 독해, 자, 그리고 이제 올해 좀 추가된 추론적 독해, 그리고 논리적 독해, 이런 것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추론과 논리니까 논리학 파트죠. 요게 들어갑니다, 독해법. 자, 그리고요 두 번째 유형편이 들어갑니다. 자, 논술의 유형이 있겠죠? 유형. 자, 논술의 유형은요, 요약하라, 이런 거 시험에 나옵니다. 비교하라, 그리고 평가하라, 비판하라, 그리고 설명해라, 해석해라, 분석해라, 이런 거 나옵니다. 그리고 대안을 제시해라, 그리고 네 견해를 주장해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런 유형편이 전부 다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자, 이제 통계 자료 파트가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통계 자료. 인과관계, 상관관계. 인과관계, 상관관계. 그리고 실험 분석, 실험 설계. 그 다음에 경제학계, 경제적 수치, 경제 수치 문제,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 기본 파트를 여러분과 함께 1월달, 그리고 2월달, 3월달, 4월달까지 기본 파트를 나갈 겁니다. 자, 그럼 여기 기본이 끝났습니다. 그럼 이제 2단계, 이제 요 심화 파트로 들어가겠죠. 심화편. 그래서 심화편은 5월달, 6월달에 심화 파트를 들어갑니다. 심화 파트에서는 필요한 게 뭐냐? 이 배운 과정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풀 수 있느냐? 그래서 기출문제에 풀 수 있느냐? 기출문제에 적용해서 풀 수 있느냐?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이 논리 파트를 더 심화시킵니다. 그래서 논리학 파트가 더 심화된 부분이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통계자료 파트도 좀 심화된 문제가 들어가겠죠? 이렇게. 그래서 실전에 가까운 문제들로 풀어나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이제 기출문제를 푸는 실전형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1학기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논술을 봐야 되는 겁니다. 이제 스텝 3 가서 이제 파이널 편이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기출편입니다. 기출편. 이제 7월 달부터요, 그 다음에 11월 달까지 기출편을 들어가는데요. 각 대학별 파이널 과정이 들어가는 겁니다. 각 대학별 기출문제와요, 기출문제, 바로 최근 문제죠. 최근 기출문제, 최근 3, 4년간 기출문제들을 여러분한테 공개를 합니다. 풀이 방법. 그리고 최근 모의논술. 자, 모의논술. 요거는 반드시 요 최근의 경향성을 반영해서 한 최근 3년간의 모의논술을 공개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기출 파트, 그리고 이제 특강들이 만들어지겠죠. 여름방학 때 특강 때 요 통계 자료가 좀 필요한 학생들과, 그 다음에 수리 파트, 수리, 통계, 이런 특강들이 들어가겠죠. 7월 달부터는 특강들이 개설될 것이고, 자, 그리고 일부 예상 문제들을 일부 공개하겠습니다. 예상 문제들이 일부 공개가 될 겁니다. 대학별 파이널에. 그래서 이제 교재가 나오는데요. 교재는 논술 바이블이란 교재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논술 바이블의 기본편, 논술 바이블의 심화편, 논술 바이블의 기출편. 그래서 기출 바이블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1, 2, 3단계로 올해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강의 교재를 봐도 되느냐, 그런데 작년도 교재를 다시 뒤엎었겠죠. 그래서 작년도 교재 말고 올해 교재를 보세요. 작년도 교재에서 더 추가된 내용들, 새로운 논술 경향을 반영해서
교재를 다시 만듭니다. 자, 이제 교재 표지입니다. 여기 인문논술 바이블 기본편 제1권이라는 뜻이죠. 독해, 유형, 통계 파트로 강의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면 강의의 목표는 매트릭스 독해법을 배울 겁니다. 그래서 독해법으로, 매트릭스 독해법으로 출제 지문을 완벽하게 독해하는 방법, 그리고 유형별로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 핵심 원리, 논리적인, 논리학적인 방법론으로 배웁니다. 그러니까 박교쌤 방법론은 논리학적 방법론이지 그냥 국어식 독해가 아니에요. 통계 자료 해석법을 통해서 꼭 논술 시험에 상위권 대학에 나오는 통계 자료 독해법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1권 강의 목표입니다. 바로 기본편의 목표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게 독해법과 유형공식 이걸로 기본기를 익히는데 문학, 비문학, 통계 자료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요약, 비교, 설명, 비판, 대안 제시, 주장 형에 대해서 막연한 글쓰기가 아니다 이거. 감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거. 뭘로? 자신감 있게 왜 그런지 공식을 갖고 딱딱딱 적용할 거다 이거. 수학 공식처럼 글쓰기도 공식화할 수 있다 이거. 그래서 답을 딱딱딱 낼 수 있게끔 가르친다. 그 다음에 상관관계, 인과관계, 실험설계, 경제자료에 대한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매트릭스 독해법이 뭐냐? 그럼 매트릭스는 매트릭스 표를 활용합니다. 매트릭스 표. 매트릭스가 뭐죠? 수학에서는 행과 열을 말합니다. 행렬. 행렬 알죠? 그게 매트릭스 표고요. 경영학에서 사용하는 매트릭스 표를 활용해서 경영학의 문제 해결 방법이 매트릭스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논술의 독해 그리고 분석 과정의 개요짜기 과정으로 독해법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개요짜기를 그냥 매트릭스 독해한 걸로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사고의 과정을 절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문제가 논제가 요구하는 모든 답을 명확하게 찾는 정교한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매트릭스 독해법의 예시인데요. 자, 가와 나는 인간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감시의 형태에 대해서 쓴 글이다. 가와 나의 감시의 형태의 차이점을 모두 찾아 대비하여 설명하라. 이런 문제가 나와요. 다시 모두 찾아 설명해야 되니까 놓치면 안 되겠죠, 차이점을. 자, 그래서 제시문 가가 나옵니다. 벤담이 생각한 원형 감옥 파놉티콘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요. 제시문 나아가 나옵니다. 정보 기술에 진화하면서 감시는 고정된 물리적 공간에서 전자 공간으로 확대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즉 역감시, 시놉티콘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독해를 한 다음에 여러분 이렇게 만들면 됩니다. 제시문 가의 파놉티콘, 제시문 나의 전자감시, 감시의 방식은 무엇이냐? 감시의 공간은 어디냐? 감시의 주체와 객체는 뭐냐? 이렇게 해서 비교항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물리적 공간이냐? 전자공간이냐? 감시의 주체가 엄격히 구분되느냐? 구분되지 않느냐? 그럼 감시의 주체가 누구고 객체는 누구냐? 자, 그리고 감시의 방식은 무엇이냐? 감시의 방식은 무엇이냐? 이렇게 만드는 걸 매트릭스 표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매트릭스 표는 박교쌤이 20년 전에 논술은 그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바꿔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된 지 한 15년 동안 연구를 했죠. 그래서 체계적인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에 매트릭스 기법이 이제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완벽하게 만든 것은 10년 전이었죠. 10년 전에 지금 현재의 매트릭스 기법이 탄생하게 됩니다. 자, 유형 공식이란 것은 대학 논술에서 출제되는 논제를 유형별로 나눠서 논정하는 방식, 즉 그리고 논리학이죠. 논리학을 체계적으로 공식화한 겁니다. 여러분이 논리학을 배우는 건 힘듭니다. 근데 그 논리학을 공식화해가지고 집어넣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뭐 공식이란 말에 획일적인 답안 작성법이라고 착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거 다 창의적으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유형별 논정 틀을 활용하면 개요짜기를 시간을 아주 단축해서 답을 금방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논술을 할 때 읽고 생각해서 개요를 짜면 시간이 너무 없어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여주기 위해서 유형별로 논정하는 틀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논리학을 공식화한 겁니다. 논리학 공식입니다. 그래서 대안이나 견해 도출할 때 사고를 확장해야 될 때
시간 낭비하지 않고 그 틀에 딱 집어넣어서 논리학 틀에 집어넣어서 딱딱딱 답을 내는 방식이 유형 공식입니다. 자, 이게 이제 사례입니다. 독해법과 유형 공식에서 비문학 독해법, 문학 독해법, 통계자료 독해법. 매트릭스는 이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유형 공식, 비교하기는 공기차대라는 논리학 공식, 설명하기는 대지기내라는 설명하기, 비판하기 공식, 대안제시는 문헌기추구라는 공식, 주장하기는 주의반제제, 주의사제라는 공식을 활용하고요. 매트릭스는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잠깐 클로즈업 할까요? 이렇게 이 부분들을 클로즈업 해주세요. 자, 이렇게 독해법과 유형공식 이 정도 알면 이걸 우리가 8주 동안 익히는 겁니다. 이걸 알고 나면 그 다음부터 여기에 공식에 넣어서 계속 자기 걸로 체화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하나의 8주 동안 여러분들이 배운 요 과정은 기본적인 틀을 익히는 과정이고, 그 다음에 자기 걸로 만드는 것은 이걸 적용해서 실제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이죠. 이때는 기본적인 기본기를 익히는 겁니다. 틀을 익히는 것이고, 박 교수님의 방법론을 익히는 것이에요. 방법론. 그러면 이제 이걸 적용하는 거예요. 적용. 실전에 적용해서 되는구나. 내 것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1, 2. 그리고 이제 실전에 가서 이제 그 대학에 붙을 수 있게끔 세련되게 가꾸는 과정이죠. 그러니 논술을 요 기본만 들어서는 안 되는 거고요. 기본에서 심화로 가서 그리고 기출까지 가서 1년의 과정을 다 거쳐야 합격하는 겁니다. 이렇게 과정을 가야 됩니다. 자, 합격생이 연락 왔는데요. 인강만 들었답니다. 오로지 인강만 들었답니다. 근데 한양대 미디어학과에 합격을 했습니다. 경쟁률은 148대 1이라고 합니다. 자, 언제부터 시작했냐 그랬더니 5월달부터 박 교수님 인강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인강생들도 인강만 듣고 합격할 수 있습니다. 뭐 커리큘럼을 차례대로 따라온다면 자, 이게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인강으로 2연승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자, 재작년에 인강만 듣고 인하대 합격합니다. 수능 차지가 없죠? 인하대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 다시 또 인강만 듣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 차지를 맞춰서 동국대 논술에 합격했습니다. 연락이 왔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은 인강만으로도 성부를 보여주는 사례죠. 그래서 인강 수강생들도 합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따라와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수강 대상은 누구냐? 논술 전형으로 준비하고 싶은데 논술이 뭔지 모른다. 논술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막막한 학생들은 기본을 시작합니다. 자, 그리고 논술은 분명 기본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그걸 깨달으면 쉬운데 합격한 학생들의 특징들이 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논술 들었는데, 아니면 동네학원에서 논술 들었는데 그때는 뭐 글쓰기만 짚다 했다. 체계적인 원리를 배우지 못했다. 근데 박교 논술 듣고 아,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 방법이 있구나 하는 걸 깨달았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다음에 대학별 출제 특징을 분석해서 그 자기한테 유리한 대학을 한번 찾아보고 자기한테 유리한 대학을 막 선별해보고자 하는 학생들은 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예상 문제 등 풍부한 자료를 학습하고 싶은 학생들, 최신 기출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 문제까지 모든 자료를 학습하고 싶은 학생들은 박교 논술을 인강을 들으시면 됩니다. 자, 강의 내용은 아까 말했듯이 파트 1, 독해 파트입니다. 비문학 독해, 문학 독해, 인과 유비 추론, 추론적 독해죠. 연역 귀납 추론, 그래서 요거는 논리적 추론입니다. 논리적 독해입니다. 이렇게 배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분류 비교, 설명 분석, 비판 평가, 대안 주장, 이렇게 해서 유형별로 글쓰기 유형을 배우고요. 통계에 가서 이건 비문학 독해 이게 나오면 이건 오타군요. 자, 이건 오타입니다. 이거 오타입니다. 자, 통계 파트는요, 상관관계를 먼저 배웁니다. 상관관계, 그리고 인과관계를 배웁니다. 그리고 실험 설계를 배웁니다. 실험 설계와 실험 분석을 배웁니다. 자, 그리고 경제 수치 해석 방법을 배웁니다.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 논술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12개를 섭렵합니다. 자, 여기까지 박 교수님이 이제 논술 강의, 내 박 교수님 논술 강의를 어떻게 들으면 좋겠다 하는 1권부터 여기 3권까지 실전까지의 과정을 설명했고요. 1권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설명했으니까 이제부터 강의를 들으러 가겠습니다. 자, 1권 강의 개강하겠습니다. 시작합니다.